상쾌한 맛이 있어요. 맞아요. 예, 맞아요. 생명의인네. 그게 쌈쌈망그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에 나는 거죠.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 때문에요. 네.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들빼기를 찾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고들빼기 김치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김치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끼똑잡니다, 어머니. 예전에 이제 그 때문에 그 엄마의 손맛을 빌려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네.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? 반평도 안 돼요.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. 그리고 애기들은 이제 학비도 없고 돈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에 핫도그 파는데 정말로 7,000원 벌었어요, 하루 종일. 그러니까 그것도 본 것도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설아의 누나, 저 동생 이렇게 삼남매가 있습니다. 예, 삼남매를 네. 이제 건설을 시키셨는데 네. 아버님이 그럼 사업을 네, 아버지가 뭐 보증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으신 네. 거예요.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, 이제 와서는.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또 우리 막둥이 딸이 그냥 학교에서 다른 애들 다 사먹는데 우리 애기들은 못 사먹고 그냥 먹는 애기들을 쳐다보면서 엄마 나도 좀 돈 좀 줄 수 없냐고 그 얘기를 하대요. 그래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10원짜리 하나 사먹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분식집을 하다가 손님들이 김치를 한 번씩 드셔보대요. 그래서 드셔보더니 진짜 김치가 이렇게 맛있다면서 진짜 어머니 우리 김치 좀 담글 수 없냐고 내가 돈은 생각 않고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으니까 김치 좀 다 담아주라고 해서 네 해드릴게요 그랬어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들이 엄마 우리 김치 한번 사업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대요.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런 음식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하겠다 싶어서요. 이걸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? 처음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나서요. 뭐 지금 월급도 밀리고 월세, 전기세, 수도세도 전부 다 밀렸더라고요. 그래서 밤에 나가서요 대리운전을 했어요. 대리운전을 하면서 그날 담궜던 김치를 샘플로 나눠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하루에 5만원, 6만원 벌어서요 직원 월급을 줬어요. 그 월급을 받고 직원들을 열심히 김치를 담궜고요. 지금은요 저희가 작년 국내 판매만 한 15억 정도 했었고요. 저희 어머니께요 정말 단칸방에서 살 때 그 서러움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집을 한 채 사드렸습니다. 이야! 진짜 많죠? 예. 지금 어머니 아드님한테 집 선물 받으셨어요? 네. 그래서 단칸방 탈출하셨어요? 예, 이제 편안히 살 수가 있게끔 예. 집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, 우리 아들이. 그렇지만 돈은 벌어서 엄마 우리도 옛날에는 이렇게 없이 살았으니까 예. 지금도 없이 산 사람들 도와주게 엄마 진짜 월급을 90%는 남 주고 10%는 엄마 주고 그래요. 아이고 자랑스럽고 귀한 아드님이십니다. 그래서 우리 아드님부터 복을 받는가 봐요. 네. 그러면 올겨울 주부님들 최고의 사실은 큰 고민거리가 겨울 김장 아닙니까? 네. 맛있는 김장당을 비법을 오늘 다 공개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올해 18년 만에 풍년이라 그러는데 네. 풍년이면 풍년가를 부르고 다 기뻐해야 되는데 네네. 농부들은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. 왜요? 너무 많이 나서요. 이것들을 다 갈아엎고 있다고 그래요. 제가 오늘 비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집에 가셔서 배추를 사시고 고추를 사셔서요. 그걸로 꼭 김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맞네. 자, 김치 대장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 드립니다! 이렇게 낙지입니까? 네, 낙지인데요. 낙지를 이용한 이제 김장김치, 낙지 김치. 낙지 김치? 낙지 김치 처음 들었어? 와. 이야, 진짜 안 오겠대. 안 오겠대. 네. 처음 먹어보다 처음 먹어. 와. 김치가 낙지를 집어넣으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? 예, 시원하고 이제 이거 되게 숙성하면 진짜 고소하고 입안에 김치가
달라붙고. 어머니, 생각을 못했는데 낙지랑 네. 김치랑 좋아하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의외로 잘 어울릴 네. 것 같아요. 어머니.